대부분 유튜브나 일반 영상들에서 보면 용접을 아주 잘해서 백을 완벽하게 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만 많이 드렸긴 했는데, 큰 대형간 사이즈의 배관 용접을 할 때, 이 우리가 뭐 야리끼리라고 하는 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빨리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배관 이면에 들어갈 수 있거나 손을 넣어서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냥 달린다고 표현을 하죠. 손 선생 용접 교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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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가자! 자, 금일은 이 백수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유튜브 채널이나 다양한 영상들에서 나오는 백수정법들은 단순히 뭐 백비드를 잠깐 잘못 넣었을 때 용접을 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영상들이 좀 많았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히 이 백수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조금 용접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혹은 육상플랜트 같은 헤비얼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이 라지배관, 큰 대형간 사이즈의 배관 용접을 할 때, 물론 여기 영상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런 용접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초보분들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유튜브나 일반 영상들에서 보면 용접을 아주 잘해서 뭐 좁은 갭을 눌려서 용접하고 백을 완벽하게 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설명만 많이 드렸긴 했는데, 사실 육상 플랜트나 그 현장에 있는 이런 플랜트 현장에서 헤비얼 용접이나 대형 라지 배관 용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이 단차가 많이 지고 그다음에 조건이 안 맞고, 대신에 이 우리가 뭐 야리끼리라고 하는 도급이라고 하는 급여 체계로 돈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빨리 용접을 해줘야 됩니다. 품질도 마찬가지고. 대신에 그런 사람들이 그 조건이 악조건에 있어서도 완벽한 용접 기법으로 용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사실상 이렇게 백수정법을 통해서 용접을 빨리 해놓고 수정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용접 속도를 낼수 있다는 것을 오늘 기반해서 오늘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현장에서 대형간이나 티그 플러스 아크나 헤비얼 용접 이런 거 많이 해보면 부득이하게 백비드를 녹일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조건이 너무 안 좋을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관 이면에 들어갈 수 있거나 혹은 손을 넣어서 수정을 할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그냥 달린다고 표현을 하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 용접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배관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오바헤드를 용접하는데 이렇게 뭐 용접봉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혹은 슬화가 안 녹았거나 뭐 IP나 이런 결함들이 나왔어요. 사실 바깥에서 용접을 오래 하신 분들, 헤비얼 용접이나 이 라지배관 용접하실 분들은 아, 이 정도면 안 녹았겠다를 알면서도 그냥 달려 나간다는 거예요. 초보들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매일 유튜브 영상 이런 데서 완벽한 용접만을 하는 것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용접을 할때 보통 이렇게 토치를 이 배관 안에 내 넣어서 이렇게 수정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배관 사이즈가 크다면 배관 안에 들어가서 실제로 용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배관 내부 또한 이면비드이기 때문에 용접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실상 문제가 되지도 않고, 용접을 했을 때 밖에서 용접을 함으로써 이면이 용접이 잘못되었다 한들 사람이 안에서 수정이 가능하다면 사실 제품 검사에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좀 설명드릴 것들은,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베이비 그라인더, 초크 그라인더라고 하는데, 이 그라인더를 통해서 또 수정하는 방법 있습니다. 일부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수정하지 못하는 이런 관들, 어중간한 관들이 있어요. 이런 관들은 이런 초크 그라인더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장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라인더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밀어내서, 보통 샵에서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이런 수정법을 하기도 하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현장에서, 플랜트 현장에서 사용하던 공구인데, 헤비얼 용접할 때 주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조선소나 이런 데는 자세가 나쁘기 때문에 조선소에서도 많이 사용했고, 여기 보시면 지금 그라인더 돌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영상이 지금 잘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이제 그라인더 돌로 만든 축이에요, 축. 그라인더 축, 우리 4인치 일방적인 그라인더의 축을 뽑아가지고 기계 가공으로 만든 겁니다. 보통 이거를 현장에서 위험하게 잘라가지고
이런 것들 잘라가지고 개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이 중심축이 틀어지기 때문에 회전체 공구에 넣었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데 지금 이런 것도 사실상 위험은 한데 그라인더 축을 아예 뽑아가지고 기계 가공을 해가지고 이 초크 그라인더에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공구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점은 어떠한 그라인더 돌을 넣어도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백 수정을 하게 이런 돌, 두꺼운 돌, 이런 돌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걸 다 뽑으면 일반적인 기본적인 돌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이 쓰는 이런 두꺼운 돌, 스테인리스를 쓰건 3M 돌을 쓰든 빨간 돌을 쓰든 이런 돌도 똑같이 그라인더랑 똑같이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똑같아요. 똑같이 쓸 수 있어. 이렇게 반대로 잠가주고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반대로도 풀어가지고 이렇게 커팅날을 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커팅날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고 그 많이 사용했던 절반 정도 사용했던 작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세가 나쁠 때 좀 잘 안 들어갈 때 이렇게 수정. 물론 이거는 백 수정할 때도 있지만 공간이 너무 협세가 안 들어갈 때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물론 굉장히 위험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하는 거는 조금 더 실전에 가까운 얘기고 현장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해별 용접이나 플랜트 현장 협소한 공간에서 용접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공구니까 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품질 검사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백 수정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RT에서 백을 파가지고 재용접으로 수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이면을 직접적인 데미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조금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금일은 백 수정에 있어서 실무 현장에서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까 전에 베이비 그라인더로 제가 개조해놓은 이 직을 보여드렸는데 보통은 아까 전에 모양이 이렇습니다. 얘를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갈아주게 되는데 이 면 자체가 그라인더 돌 같은 게 제가 조금 위험해서 조금 작은 돌로 쓰다 보니까 이제 다른 돌을 쓰니까 조금 이렇게 튈 수는 있다는 거 조금 감안해 주시고 보통은 조금 더 있는 돌, 지금 돌 맞는 게 없어가지고 요 돌을 넣어가지고 정면에서 이렇게 갈아주기 때문에 덜 위험하다. 왜냐면 이 돌이 예를 들어서 뭐 보고 이렇게 정면으로 갈 수 있어 그라인더처럼 정면으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정면으로 갈 수 없고 파이프 안에 들어갔을 때는 안으로 넣어서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길이가 길 때는 장대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 보지 않아도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백이 많이 튀어나온 거 보이십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at the wrong place at the right time. Cause suddenly there you were with those bright blue eyes. We were conversing under the night sky. 굉장히 쉽게 보지 않고 갈아도 아주 잘 갈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힘을 주지 않고 확인을 하지 않아도 데미지가 먹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뭐 이런 거를 조금 보여드리면서 금일 영상 현장에서 제가 많이 쓰던 겁니다. 헤비얼 용접할 때.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